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조금 넘어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그리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합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이 이제 11시 3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약 1시간 뒤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기 전에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네네.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이 세계라든가 그다음에 동아시아 안보 여건 그리고 그 삼국이 오랫동안 그이 생각을 바라왔던 바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별도로 그이 다자 회의 계기가 아니라 지금 3자만 모여서 회담을 연첫 처음이죠. 번째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셋이 따로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의 의제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공통의 의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은 같은 길을 갈 거다. 그 같은 길을 가는데 이게 그냥 외교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을 거라는 걸 다분히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한미 공동으로 지금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정례화로 가는 길이 이번에 분명히 언급이 될것 같고요. 이게 각국의 또 별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2010년대부터 2010년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채택한 이후부터 사실 한미일을 같은 데 묶는 것은 한 숙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고 부르는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이 유럽의 나토와 같은 아주 포괄적인 다자안보 협력체는 없잖아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그런 시도를 과거에는 해봤는데 그게 또 실패로 끝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국, 4개국을 묶는 소다자안보 협력을 실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를 엮는 쿼드. 쿼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를 엮는 오커스가 오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그이 소다자 협력들은 각기 조금 노리는 지역, 공략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이 활동들이나 아니면은 지향하는 바들이 조금 다른 것이 그 쿼드는요, 사실은 그이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해체된 그러니까 이 오커스 같은 경우에 엔저스라고 있었거든요.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보장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가 인도태평양 놓고 보면 그 남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그이 태평 아 남태평양 일부 그리고 인도양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하나가 커버가 되죠. 그리고 남태평양이 커버가 되면 근데 한 군데가 빈 퍼즐 조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동북아시아거든요. 여기서 한미일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최선의 구도였는데 사실은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 현안들 때문에 이게 쉽게 시도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우리 정부가 이제 지금 과거사 문제 해법, 특히 징용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 김에 한번 이제 과거에 이 좀처럼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나머지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분명한 미국의 그이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 차원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자기의 역할을 확대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지원해줄 우군으로서 사실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어요. 국제적인 지명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미국만 가지고는 또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자기의 역할을 부각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한미 협력에 지금 나설 동기가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차적으로 가장 뭐 미래는 놓고 보면 이 경제안보 분야들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체제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도 미일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의 희망상 이 구상들이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삼국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만났던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 두 번을 그렇죠.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삼국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13번째 만나는 거는 이렇게 한미일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고유한 관심사들, 특히 공통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는 구별되는 공통의 관심사를 처리하자.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핵 문제거든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회의의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라는 네네. 점에도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캠프 데이비드 하면 세계사에서 정말 변곡점일 때마다 네, 상징적인 장소였잖아요.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대표적인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지금 2차 세계대전 중후반부죠. 네. 네. 여기서 그 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하고 처칠 영국 수상이 만나서 전후 처리 방향을 협의를 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1959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하고 니키타 후르쇼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이었죠. 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에 냉전은 하고 있지만 군사적 대결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하자라는 이 협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1978년에 이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의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나임 베긴 총리가 또 만나서 결국 이때 만났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1979년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간의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이런 그 중요한 그 합의의 삼파 역할을 할게 탈냉전 시대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 가령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놓고 영국과 미국 정상 간에 이제 그 회동을 한 거라든가 아니면 2003년에 그 당시에 그 미국의 MD 문제를 놓고 지금 대표적인 핵 군비 통제의 그 이 미소 간의 대표적인 핵 군비 통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 협정,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시한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또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당시에 푸틴 대통령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또 2003년에 회동을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네. 그만큼 중요한 역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의미 있는 해법이라든가 합의에 대한 해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예. 그런 장소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역시 미국에서는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이나연 앵커도 이야기했고 네,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이번에도 역시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런 네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좀 의미 부여하기 위한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이 합의들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이집트 간에 그 당시가 이게 중동 평화에서 또 획기적인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름을 그대로 붙여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었잖아요. 그런 상징성 자체를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고 이 여기가 지금 별장이란 말이에요. 네. 네. 별장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친한 사람들 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비교적 아주 공식 너무 공식적인 냄새를 풍기지도 않으면서 네. 속에 있는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솔직하게 할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 간에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경쟁자 간에도 이제 그 협상을 했던 건데요. 네. 네. 이번에는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이만큼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일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의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 예. 자, 우리 조금 마음 편하게 격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그 이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메시지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말씀처럼 뭐 격식 없다라는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인지 네. 앞서 이제 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착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네, 타이도 하지 않고 노타이로 이렇게 좀 편하게 그렇죠. 예. 도착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아마 휴양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고려한 별도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지금 캠프 데이비드 네. 방문이거든요. 네. 첫 번째 방문 때 2008년 때도 그 당시 보면 돌이켜 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부시 대통령이 골프 카트 네, 맞아요. 그때 직접 운전하겠느냐. 운전, 네, 네. 맞습니다. 이걸 권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런 비슷한 이게 매우 친한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 이 제스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비슷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일 새 정상이 노타의 차림으로 산책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북한이나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책을 하면 같이 걷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예요? 같은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여기 일반인은 아예 못 들어가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보안 문제도 또 이제 보장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뭐 잠시만 좀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빠듯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정말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양자 회담도 잡혀 있습니다만 정말 딱 그 6시간에 체류를 하면서 이 일정을 소화하고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박 4일의 일정인데 사실은 이동 일정이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글쎄요, 뭐 외국 정상과의 회담 외에도 또 다른 일정들도 잡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아마 지금 그 이 3자 이 정상회담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 제의를 했던 걸 한번 되돌아보면 이게 네. 그 우리가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 그 당시 우리가 그 초청국적으로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3자가 만나기로 했는데 일정들이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면담 일정이 급히 잡히고 다른 일정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새 정상 간에 만났던 회동이 그 당시에도 예정돼 됐지만 매우 짧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후속적으로 이걸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런 저는 이게 한 9월쯤 돼야 실현이 되지 않을까. 워낙 그 외교 일정들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빡빡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정에서 굉장히 당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로 가능한 일정들을 조율을 하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회의 시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벤트보다는 철저하게 이 의제들 중심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실히 이렇게 정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워싱턴 체결을 선언을 체결한 지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네네. 것도 보면 이전과 좀 비교해서 정상들을 상당히 좀 자주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는 거죠. 지금 아마 앞으로 이게 정례화가 될 경우는 최소한 1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한두 번 정도는 예, 회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금 한미 양자회담은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미 양자회담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또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연달아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1박 4일에 정말 빡빡한 일정, 그리고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6시간 머뭅니다. 지금 이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네네. 먼저 3국 정상회의 후 채택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발표가 된다고 하죠. 네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일단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왜 모였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 지금 현재 그 이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자, 우리가 왜 모였냐? 이거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예, 거다라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전통 안보뿐만 아니라 그 포괄적인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들을 더 다져나가기 위한 거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왜 모였는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모인 정신 하에서 이렇게 모인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네. 그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지향해 나간다. 그리고 그 전통 안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나머지 부분들 신흥 안보라든가 경제 안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도 더욱 다져나간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현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네, 공급망 그렇죠.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그다음에 북핵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이행 방안을 담은 거죠. 이행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동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거냐. 이것을 담은 것이 지금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특히
안보상 중요한 그 이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일이 있을 때 이때 이거를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합시다 하는 지금 얘기 나온 그 이제 그 이 3자 협의 뭐 공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한 공약.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들은 협의를 해 나가서 3국이 처리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그 이 약속이라고 이거는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구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모였느냐. 네. 그다음에 이 모인 정신에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협력들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조약이나 협약에서 등장하는 형태의 아주 그 격식을 갖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이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서로 친목과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계속 만나가면서 중요한 그 분야들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격식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모였냐? 그러니까 원칙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 뭐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그리고 그야말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 평화와 번영 뭔가 상당히 되게 포괄적인 느낌이거든요. 한미일이라는 어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북아 지역이지만 동북아 지역과 동북아 지역에만 활동 범위를 한정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북아에서 조금 더 넓어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분명히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와 연결되는 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우리가 그 이 전통 안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북아 지역만 볼 수 있겠지만 공급망 문제라든가 과학기술 협력, 그다음에 기술 표준들, 그다음에 뭐 그 이 주요한 기술의 도용 방지라든가 사이버 안보, 그다음에 지금 뭐 기후 문제, 우주 협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동북아에만 한정된 이슈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각종 사안들에 따라서 협력 범위가 그 이 인도태평양 지역하고 세계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마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될 걸로 봐요. 다만 이 부분들만을 특별히 강조하기보다는 이건 아마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은 분명히 검명을 해서 강조를 할 건데요. 이 대만 해협 문제들 자체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 이 위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돌발 상황 중에 하나로 그 이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특별히 정말 대만 문제를 언급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는 아마 지금 조금 조율이 필요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대만만 딱 그러니까 한반도 이외에 대만만 딱 집어서 이 문제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그 이 사항들 아까 얘기한 결국 커미트먼트 투 컨설트 이 문건에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원칙에 이제 이어서 정신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이제 좀 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아마 이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정신 부분이 이 3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동 선언문에 아마 선언문의 내용의 추측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전통 안보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이슈 중에 하나고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그 이 협의 공약분의 부분에 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통 안보 부분에서도 사실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 문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경제 안보 그러면은 이게 공급망 문제가 걸리는 거고요. 네. 과학기술 협력들 문제들이 들어갑니다. 과학기술 협력 안에는 공동의 연구 개발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기술 도용의 방지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 첨단 기술들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기술을 표준으로 할 거냐. 기술 표준의 문제가 또 협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 경제안보 이외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 나오는 게 이제 우주 문제들. 예. 그리고 아마 이 공동선언 내용에 기존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일 정상회담에서 봤던 이 협력 분야들이 여기도 그대로 망라들이 될 거예요. 삼국 공동의 과제로 우주 분야 협력들이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한미일 삼국 간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충분히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이머전시 시큐리티, 신흥 안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국가가 그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테러.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우리도 상당 부분 그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던 감염병 문제와 같은 예.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들도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자 협의 공약을 보면 그러니까 공약이란 말도 눈에 띄고 네. 또 대통령실은 의무, 그러니까 듀티 표현은 없었다. 반면에 백악관은 협의할 의무라 부르는 것에 서약을 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듀티라는 네.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듀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이거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동맹 예. 예,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히 정상회담 수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약이나 협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도 국제법적으로는 그 각국들이 이걸 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령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한다. 영어로 치면은 이제 조동사 쉘이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이러이러한 사태가 생겼을 때 삼국은 이 해법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의한다. 또는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정보 교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의한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40분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방송 초반에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한미 양자회담은 일단 종료가 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시 40분부터 지금 11시 한 25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한 40분 정도 양자회담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보통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핵 문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북핵 문제 중에서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 선언이 있긴 했지만은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정말 그 계속해서 거침없이 자기들 핵 무력 시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싱턴 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것만 해도 고체 연료 ICBM이라고 얘기하는 화성 18 발사를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이 북한 자신들 용어로 얘기하는 정전협정 70년 이게 전승절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것들이 이른바 얘기한 무인기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핵 어뢰 이런 것들도 이미 보여준 무기 체계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요.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나는 그냥 핵 개발에 계속 매달릴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핵 무력은 더더욱 강해질 거란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의 또 그 한미일의 대답이 있어야 돼. 특히 한미 동맹 차원의 대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논의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한미일이 공통의 방향성을 잡고 지금 그리고 이행 계획에서 각종 협력할 수 있는 이슈들을 얘기했지만 네. 강론 부분은 조금 시각의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역 세계 지역이라는 가 세계 평화에 대한 공동의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그 급한 거는 일단은 북한 핵 위협 저지입니다. 여기 가장 우선순위가 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의 내용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이제 그 협의 공약에서도 이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미국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경제 안보 부분에서 사실은 예. 이 한미 정상회담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그게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 같은 게 우리 그 기업들의 지금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아마 그 이 우리의 사정을 전달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3개 체제가
3개 국가가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수하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 정치에, 국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도 선거라든가 국내 정치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런 부담을 지금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또한 이제 지금 또 그 지금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이 3자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한일 관계가 우리의 결심에서 결단에서 개선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지금도 이 분야에 협력을 이끌고 있다라는 분 면들 자체를 은근히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이번은 아니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부채 의식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미 또는 미일 협의가 있은 직후에 꼭 그 틈새를 공략하려고 해왔어요. 이번엔 한미일이 그 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과거 역사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미북 대화를 갑자기 안 받아들이는 걸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또 일본 쪽을 또 그 카드화 하려고 할 이 공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적어도 그 삼국이 대북 정책에서 일정한 조율을 해나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자라는 얘기들도 충분히 상국 정상회담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전 끝났고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시작이 되면 그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네,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일 회담에서 대통령실은 오염수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네. 일본 측이 얘기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아 저는 이 얘기는 일단은 아마 지금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네네. 말해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의 부채의식을 또 부담감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오염수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 방침을 정해놓은 문제거든요. 여기서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이 실제로 결심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의제화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참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미일 관계,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거를 지금 견디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의제화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한일 정상들끼리 어떤 좀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까? 지금 의제들이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는 한일 정상회담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핵 협의도 역시 양자간 협의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예. 네. 지금 한일 간에 지금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들이 정보 교환에 대한 이제 네. 지소미아가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정보 교환 절차를 이제 어떻게 조속히 그리고 정보의 양을 재개를 해나가고 정보의 양이나 질을 어떻게 늘려나갈 거냐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나머지 과거사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양측의 해법 문제들도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일 간의 공통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법이라든가 INA 같은 거는 일본도 지금 사실은 이거 좀 미국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공동 협력해 나가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북일 관계 정상화 같은 거를 카드화해서 네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뭐 어느 정도로 감안을 해라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어찌됐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된 문제로 논의될 것이 바로 이 북한의 문제일 텐데 네. 앞서 이제 백악관이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기 몇 시간 전에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개년 공동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정례화는 뭐 계속해서 그 전에도 이번에 네네. 아마 이게 정례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개년이라는 말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다개년이라는 얘기가 미리 계획을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개년 계획을 미리 발표해 놓으면요, 미국도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행정부가 바뀌어도 함부로 변경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을 느껴야 돼요, 누구나.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례와 의지라는 걸 강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다견이라는 의미를 그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대북 메시지 의미도 있죠. 그렇게 자꾸 그 이 핵 문제, 그 핵과 관련돼서 핵기업을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군사 협력은 계속 더 그 강화가 될 거다. 네. 매번 북한이 이 한미일 이 공동훈련이나 우리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이거를 북침훈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필요하면 계속 할 거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요. 이렇게 다개년이 되게 되면 매년 사전에 거기에 따라서 전력을 배분하고요.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준비되는 계기성 그 이 훈련보다는 예. 훨씬 더 그 조율이 잘 되고 또 병력들 입장에서도 훈련 효과 또는 대비태세 강화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한미일 정상의 만남도 연례화되는 것 아니냐,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보통 그 얘기되는 쿼드라든가 그다음에 오커스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소다자안보 협력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앞으로 정상들이 계속 만날 거다라는 전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쿼드는 실제로 연례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한미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연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제도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정상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정상들이 이렇게 연례적으로 만나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건가를 위해서 각 외교안보 부처들이 그 각국 차원에서 뭐 통합된 사무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의 일정한 기능 자체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상회담 그 이 일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외교 안보 관련 장관들이 만나는 협의체도 이제는 창설을 고려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안보 같은 것들이 동시에 지금 뭐 재무장관 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밑에 더 실무급에서 어떤 차관부급, 상급 각급 이제 회의체들이 이제는 창설되고 정례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쿼드를 능가하는 안보 협력체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요. 네. 우리가 이걸 끝날 때 매번 어떤 회담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워싱턴 선언 끝난 다음에는 그럼 저 핵보장이 나토보다 더 나은 건가? 이번에는 이제 이거 한미라고 하니까 이게 쿼드보다 나은가? 왜 꼭 예. 나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쿼드나 오커스만 해도요. 그렇죠. 미국이 그만큼 그 자기네들의 동맹국들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지금 확장호재 같은 경우만 해도 나토 같은 경우가 가장 최고 수준의 확장호재를 그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그와 그 비슷한 의미에 비슷한 수준의 협력을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한 거고 현실적인 거지 왜 꼭 기존에 있던 것보다 꼭 강해 그런데 예. 굳이 이야기하자면요 구조상 예, 쿼드보다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속이 왜냐하면 네. 쿼드는 사실은 그 이 미일 호주 안보 협력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미일 호주 3국 이외에 인도는 조금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그 쿼드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미국, 일본, 호주는 모두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네. 인도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발을 빼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변수가 있는 쿼드에 비해서 공통의 지향점, 그다음에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있죠. 그 이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와 베트남이었나요? 그 네. 포함해서 쿼드 플러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쿼드라든가 네. 오커스는 그 미국이 이 소다자 협력을 엮어보는 인도태평양 실험이기도 했지만 서로 조금 지향하는 바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 이 한미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아마 쿼드 플러스 자체도 미국이
그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쿼드 플러스라는 쿼드도 보면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사실 바라는 거는 그 이 한일 관계만 좋아지면 사실 한미일로 가는 것이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실속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지역의 퍼즐이 모두 맞춰지는 거고 그러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 미국이 상당 부분 유리한 전략적인 그 구도를 이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쿼드보다 좀 내실 있는 안보 협력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예. 그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제목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나토 동맹과도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동맹과 안보 협력체의 차이가 뭔지도 짚어주시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도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뭐 이게 군사 협력도 하니까 이거 동맹이 아니냐. 네. 왜 공동 훈련도 한다는데 이거 동맹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결속력이 강한 동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주둔을 합니다. 외국군이. 두 번째, 자국 영토 내에서 훈련들을 해요. 네. 주요 훈련 장소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미일 협력이 한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 공동 협력 그 공동훈련이 정례화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동안 한미일 간에 훈련해온 것들을 보면 그 북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궤적 공동탐지 훈련, 공동대잠 초계 훈련 같은 거 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했냐면 공해상에서 했어요.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지금 한다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모두 뭐 그럼 가령 그 오키나와에 우리 군 분견대가 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쪽에 일본 이런 상황 누구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된 거겠죠. 네. 중국에서는 이번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협의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네. 그야말로 미니 나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중국 관영 매체들도 계속해서 이번 한미일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좀 시각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니 나토라고 할 수 있으면 과거에 요새는 그 이 세계 무역기구란 이름으로 약자로 더 유명하지만 WTO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게 와르소 팩트 그 이 와르소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요. 만약에 이런 안보 결속을 이런 정도의 안보 결속을 가지고 이게 미니 나토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북한 전승절 그 열병식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여주는 행동은 미니 WTO예요. 뭐 그 네.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은 진흙탕에 발을 담갔다 이런 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서 네네. 이렇게 앞으로 좀 뭐 추가적인 보복 조치나 뭐 외교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단기적으로는 아마 두 가지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 중국도 아마 이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결속을 과시하는 조치를 단기적으로는 보여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약간 경제적으로 아마 불쾌하다는 사인도 할 가능성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새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도 좀 있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지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요. 네. 그 6월달, 7월달에 지금 한중 간에도 약간 사실 낯을 불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국이 가령 배팅을 어느 쪽에 할지 잘 선택을 하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뭐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서로 이제 그 조치들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외교적인 언어예요. 예. 내가 이만큼 불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더 이상 발전, 그게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요, 과거에 중국이 조금 이 일반적인 외교적인 이 상식이라든가 이걸 넘는 행동을 해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좀 이런 걸 해야 될 의무가 있다든가, 예. 아니면은 지금 중국의 어떤 외교 관행상 좀 이게 예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중 관계가 갑자기 악화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국 같은 유커를 풀었거든요. 네. 아마 중국도
이번 메시를 단기적으로는 아, 그럼 나를 포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 내가 북한 문, 그 북핵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북한에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그 북한 핵 개발 문제에 취하는 한 오히려 한국은 더 한미 동맹에 그 매달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태도도 바뀌는 걸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무조건 이렇게 한미일이 강화가 되면 중국하고는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예. 사실 외교라는 거는요. 앞에서는 이쪽에 가서는 그게 무조건 원칙만 있다면 분명하게 나는 너하고 달라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너무 낯을 불키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외교예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중 관계도 분명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한중 간에도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예. 할 수 있다면 한중 간에도 정상회담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방향성은 분명히 한미일이 앞으로 같은 길을 갈 거고 상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할 거다. 그런데 그 방향성과 관련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수준, 얼마만큼 협력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협력 체제를 갖춰 나갈 거냐는 예. 중국하는 거에서 달려있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결과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 다시 협상에 나오게 되면 지금 이 한미일 협력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서 이행하는 부분 중에서 북핵 대비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소요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중국도 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무조건 뭐 물론 외교적인 언어로는 강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나 네. 실질적으로 이면에서는 중국도 그렇게 대결이나 보복 위주로만 반응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도 뭐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어떤 이 합의 문건에 중국을 이제 명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들을 지금 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위를 좀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들어서 이른바 그 흔히 영어로 얘기하는 탈동조화라고 하죠. 이 디커플링이란 말들이 디리스킹 다시 말해서 위협 감소라는 말로 지금 위험성 감소라는 말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예. 디커플링 하다 보니까 완전히 둘이 정말 결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속하게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미중 간에도 디리스킹으로 지금 용어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면 우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너무 부담스럽게 중국과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건 아마 한미를 모두한테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한미일 또 북중러 그러니까 이른바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신냉전으로 가기에는 이미 세계 자체가 너무 이 상호 의존성들이 여전히 높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 끊고 자기만의 경제 영역을 구축하겠다.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 중국 이외에 중국이 그러면 한미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요즘 나오는 구도에서 서방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들 체제 이외에 좀 관망 보이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이 국가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 좀 그 이 저변을 확장하려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오히려 이번 한미일 협력 자체가 또 글로벌 사우스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입장을 모호하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들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 민주적인 정체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중국이 던지는 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거 하더라도 나를 너무 자극할 는 수준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라고 봐야지 그거 예. 하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언어로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북한의 입장도 또 중국과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아, 그럴 거예요. 예. 북한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이 한
한미일이 당분간은 이 결속을 가지고 자기를 더 이제 지금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들을 오히려 더 그 강화를 해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그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전망을 하고 있는 뭐 ICBM 다시 한번 네. 발사를 한다든가 네. 아 그다음에 그 이제 ICBM이 아니라면 그리고 다른 걸로 포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했던 5월 30일 날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 예. 재발사 같은 걸 분명히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거 자체가 더 북한의 발목을 묶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고 나면 중국이 한참 지금 한미일 그 이 협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네. 여기서 치고 나오면은 이렇게 이슈가 묻힐 수가 있고요. 또 이거 분명히 유엔에서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그 이 북한 자체도 결국 한미일 간의 어떤 이 협력들이 결국 이 한미일 협력 의제에는 그럼 대북 제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서 북한을 결심을 변화시킬 건가 이런 것도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갈수록 계속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도발을 하는데 소득은 없고 또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 더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다라고 해도 금년 내에 북한이 당장 이걸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북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스스로 자기네가 내뱉은 말들, 밖으로 했던 말들 자체를 이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외통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곤란해지는 건 북한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지금 한미일 이번에 정상회담의 중요한 하나의 그 이 뭐 의의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3자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 존 커비 조정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동안은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을 얘기했었는데 약간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 이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존 커비 조정관의 얘기들은요. 어원을 네. 보면 그 이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번 북한에 대해 접촉을 했는데 북한하고 접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기존 입장들 이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표명을 해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뉘앙스는 그 중에 북한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정상회담 원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아무 대답을 안 했다는 건 지금은 정상회담 해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단 먼저 약속부터 뭔가를 좀 그 이벤트 등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북한 같은 거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일단은 버텨보자 지금 이 전략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혀 어떤 교류라든지 전혀 어떤 물밑 협상이라든지 북한과 미국 간에 이런 게 전혀 없겠습니까? 뭐 실무선에서는 이제 접촉 시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뭐 만약에 그게 있는데도 지금 한미일 간의 공유가 안 되면 그거는 네. 정상회담 정신에는 안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의미 있는 협의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이루어지고 예 현재까지 나온 발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 월북한 미군의 문제를 계기로 또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저는 이건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오토 원비어의 경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오토 원비어의 경우에는 이거는 북한이 억류한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를 걸어가지고 억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거고 네네. 이번에 자발적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자 이거를 그냥 무조건 내줌으로 인해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도 상당히 요즘 느끼는 게 위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북한 땅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인을 네. 그냥 추방한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명분 만들어내기가.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이번 그 이 월북 사건, 미군 킹일병 월북 사건은 킹일병 월북 사건은 그 앞에 있던 그 이 미국인들의 어떤 인질이라든가 이거하고 이 협상과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로운 뭐 이 대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좀 도발을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관측도 있어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뭐 정상회담 끝난 직후가 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아마 굳이 속도 자체가 사실은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건 굉장히 빠른 거고요. 네. 그만큼 아마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5월 달에 실패했을 때 북한이 다시 군사정찰 이상을 준비해 쏜다면 아마 10월이나 11월은 돼야 될 걸로 봤거든요. 근데 어떤 기술적인 준비를 문제라는. 굉장히 당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아마 9월쯤 그걸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단거리 미사일 적어도 한두 발 정도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또 발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도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작년까지만 해도 핵실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네네. 올해는 근데 이 핵실험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지금 누구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를 포함해서 이거 안 되겠다 북한 달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풍계리 지형 특성상 제가 볼 때는 한두 번만 핵실험도 하면 거기는 못 쓸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같이 그냥 핵실험에서 위력만 보여주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여러 가지 기술을 몰아서 보여줘야 됩니다. 핵실험에서 신형탄도 이제 개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제대로 작동되는 거 개발했다는 거 보여줘야 되죠. 네.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제 ICBM이 재진의 능력을 갖췄고 그리고 다탄두화도 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보여줘야 움직일 거라고 북한은 생각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보여줄 준비는 지금 잘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러면서 대신 보여준 게 핵거래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김정은이 계속 이제 어떤 성과를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북한 과학기술자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일종의 허위보고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아무리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된다라고 해도요. 핵실험까지 해버리고 나면 그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 문제를 무조건 북한 편을 들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미사일 발사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집에서도 핵사용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확산 체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의무를 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조금 이게 만약에 될 경우 이게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에서는 역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점점 글쎄 이게 뭐 협상 카드라는 좀 표현을 선택지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좁아지고 있는 거고 또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다른 대안을 안 보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번 어떤 말을 하고 나면 여건이라든가 위신 때문에 그 말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나는 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한미일 양자 회담을 가졌고요. 이 두 정상이 이 워싱턴 DC 인근이죠. 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이 에스펜 별장에서 만나서 약 15분간 산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에스펜 별장을 직접 안내를 한 걸로 전해지고 이제 그 현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22분 동안 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이 미 해병대 측이 제공한 헬기에 탑승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현지 시간으로 9시 20분쯤 캠프 데이비드에 내려서 이 환영 인사들과 이제 환담을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예.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에서 열린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결국 그 이제 한미일이 그 이제 하나의 안보 협력 단위로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일 동맹이 기존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3자가 동시에 행동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안보를 전통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공동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이제는 그렇게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이제 잠시 뒤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캠프 데이비드의 어떤 상징성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한국 정상, 그다음 일본 정상 네네. 이렇게 모은 이유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인 이유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계기가 그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그 개선돼 있고 지금 좋을 때 한마디로 이 더 늦기 전에 지금 네. 이 그동안 숙원이었던 3자 협력을 한번 제도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예. 이게 내년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전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 행보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내에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라는 게 민주당의 대외 정책이기도 한데 이건 나중에 누가 바꾸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인물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 미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형태로 놔두면 그냥 한미일 협력사가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만 추진이 되다가 누군가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도화가 되고 나면요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거는 그거를 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그 이 결과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어렵게 지금 한일 관계가 한국의 결심에 있어서 이제 개선의 기미에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또 갈등이 혹시나 재현된 경우가 있을 때 3자를 묶어놓으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듯이 윤 대통령이 노타이 차림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노타이 차림으로 내렸다는 네네.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삼국 정상이 모두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좀 바이든 대통령이 뭐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도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회담 끝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친교를 과시하는 이벤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회담 끝나고 잠깐 걷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그 이 뭐 만찬까지는 이번에 시간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개인적인 아마 취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뭐 인연을 강조하는 이런 조치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기 휴양지잖아요. 네. 네. 이게 그냥 노타이 차림 정도가 아니라 정말 휴양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도 뭐 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자정을 막 지났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는 19일이고요. 지금 미국 현지는 이제 18일 오전 시간인데 잠시 뒤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또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또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공동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막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이제 발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합의 공약. 예. 아니, 협의 공약.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캠프 데이비드 그 원칙이라는 거는요. 그 앞으로 한미일 3자 회담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어 나가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우리가 친목회 같은 걸 해도 왜 모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서로 친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모인 김에 이 동네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단 이 3자 협력을 통해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그 우리는 그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때 전통 안보뿐만 아니라 그 경제 안보라든가 아니면 신흥 안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예. 결국은 그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3자가 상당 부분 그 같은 길을 이제는 걸어 나간다. 라는 이 원칙을 원칙이 먼저 표명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게 원칙.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기구가 만들어질 다자 기구가 만들어질 때 제일 앞에 있는 취지가 있잖아요. 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예. 이거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한다. 라는 게 나오고 이 부분을 담은 것이 그가 일종의 조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기구에 대한 그 취지문 같은 걸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전문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앞에 있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는 해 나간다. 가령 북핵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나가고 그다음에 경제 안보를 위해서 공급망 문제라든가 첨단 기술 보호 문제 그리고 세계 표준 문제는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고 또 주요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인가. 예. 그다음에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우주 분야와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도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종래의 한일 회담 그 한미 정상회담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 양국 간의 뭐 그 교류 인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의 강화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그다음에 아니면은 감염병이라든가 또 기후 문제와 같은 지금 한참 올 여름도 굉장히 덥잖아요. 이게 다 기후 변화 예, 예. 이제 영향들인데 그렇죠. 아, 녹색 성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도 지금 얘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 중에서 특히 군사적인 협력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따로 담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로 제가 볼 때는 공동 성명 안에는 그 이 문건으로 일단 세 개가 그 이 채택이 될 건데요. 일단 앞에 있는 그 원칙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이 아마 기자회 공동 기자회견할 때 발표문 형태로 이 발표되는 내용일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서 3국이 협의를 통해서 공동 정보 교환을 한다든가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 별도의 아까 얘기한 협의 공약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공동 기자회견 안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을 계속 추진하려면 정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임들은 앞으로 1년에 뭐 연 최소 1회는 3자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 3자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보라든가 경제 분야의 고위급 인사로 이루어진 3국 공동회의를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보면은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투자 문제, 주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에는 또 재무장관들끼리 만나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한 3자 협의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차관, 차관목급 다양한 협의체들을 한번 상설해 나갈 수 있다는 상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아마 담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한미 정상들 캠프 데이비드 산책 후 20여 분간 회담을 했고 이제 외신들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동북아 역할에 극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 이 과거사를 넘어 일본과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또 AP통신은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 주도로 상당히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언론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위원님께서 앞서 이렇게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미국 측도 이런 점에 좀 부채 의식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에 그 이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감사의 뜻을 표명을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 자체가 흔히 지금 국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 노력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는 거에 가까운 조치들을 취했는데 일본은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네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기시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 파벌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소수 파벌의 보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최근에 기시다 총리의 그 일본 국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개인적으로 뭐 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외에 더 나간 조치들,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더 나간 조치를 취할 수가 동력이 약한 부분들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얘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공치사를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 우리 굉장히 부담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도 이거 해냈다 라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땐 미국하고 일본한테 계속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이 되면 부채의식을 가지면 일본이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본에게는 우리가 어떤 거를 가장 크게 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 한 후쿠시마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게 과학적인 그 논쟁이나 근거에 관계없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조금 그 이 방류 시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일본 쪽에서 직접 그 이제 우리를 비롯한 그 실적으로 방류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설명 자료 같은 걸 만든다든가 이런 쪽의 조치들을 취하는 거를 은근히 지금 계속 우리도 눈치를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일단 오늘 한일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네, 해서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본 쪽에서 일본 정부는 이제 지금 조만간에 방류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직접 의제화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시기를 조정하는지 아니면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할 건지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이 세 나라가 각각 얻을 것이 있고 또 내줘야 할 것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일단 우리는 우리 입장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확장 억제 공약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이 아무래도 묶여 있게 되면 안보 협력을 하게 되면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억제 태세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사실은 무조건 북한을 몰아붙이자는 게 아니라 억제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고 다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이제 그 동력들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금 이번에 의제가 될 수 있는 경제안보 중에서 얘기가 되는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문제,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미래의 먹거리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단순히 기술보호 협력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 공동의 연구 개발 같은 것도 예. 가능한 단계로의 그 이 협력을 제의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그게 한국하고 미국, 아,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1차적인 목적은 미국 내 고용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 같은 것도 이제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후에 계속될 그 제도화되는 각급 차원의 고위급 회의든가 이런 그 제기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얘기를 그 제기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협상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불과 그 금년 상반기에 개선되고 한일 관계 좀 개선 기미를 맞이하고 한미 정상회담 있고 4개월, 5개월 시간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4개월, 5개월 만에 재촉하듯이 얘기하는 게 그 앞에 받았던 좋은 평가를 오히려 깎아먹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근히 강조하는 게 우리의 부담이죠. 우리 부담 주면서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계속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경제안보 이외에 또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대북정책 조정 문제예요. 항상 북한이 그동안 이런 그 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는 뭐 계기성 한미일 협의가 있고 나면 이걸 어떻게든 지금 틈새를 벌리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뭐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지금 그 이 커비 조정관 얘기했듯이 그 동안은 그 이 막 무심한 척 그다음에 관심이 없는 척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다가 이거 받는 제스처로 갑자기 돌변을 한다든가. 뭐 지금 그럴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오히려 이제 북일 관계 개선 이거를 그 이 매개로 해서 북일 관계 개선하게 되면은 일본 카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북일 관계 개선하면 바로 이 청구권 자금 문제가 유입이 된다고요. 논의가 물론 이게 제재 문제 때문에 당장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미일 아니면은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자체를 흐트러트리려는 그 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게 외교 성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잠깐 그래 볼까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노리는 거는 이 공조를 와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고립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정하자는 얘기를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설사 북한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해도 지금 아마 우리가 북한을 제일 잘하니까 지금은 이거 정말 그 이른바 얘기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보들을 공유하고 제의가 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남북 대화는 완전히 이제 단절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네. 주기적으로 대화 촉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단순히 제의 수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얘기하는 게 자꾸 우리가 기존 합의를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2018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개의 합의가 맺어졌잖아요. 판문점 선언하고 그다음에 9.19 평양 공동 여기도 적지 않은 교류 협력 프로그램들하고 대화체가 얘기가 돼 있어요. 그거 지금 네.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거라도 제대로 가동하자는 얘기를 주기적으로는 해나가야 되겠죠. 주기적으로는 합니다만 실제적인 진전은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북한이 노리는 거는 그다음에 중국이 노리는 거는 뭐 무조건 우리만 얘기한다고 하죠. 그 용어가 그 언어가 그다음에 설득력이 없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어떤 거예요? 둘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양비론을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차단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죠. 네, 이런 가운데 또 워싱턴 선언에서 이 한미 간 핵협의 그룹 NCG에 이번에 또 일본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아마 한미일 정상 간에 핵이나 미사일 관련 위기와 관련해서 그 3자가 동시에 협의할 수 있는 한 라인 같은 거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이게 지금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지금 가동이 됐던 가동이 됐고 앞으로 계속 지금 유지가 되나갈 그 핵협의 그룹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장 뭐 일본을 핵협의 그룹에 포함시키는 이런 의제가 논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은요. 그러려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립될 수 있는 건
3자가 이해관계도 그렇고 인식이 웬만큼 맞아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핵협의국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지금 온도차가 있어요.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를 보장받느냐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미국과 같이 징후가 보일 때 뭐 재래수단이든 뭐든 타격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는 거고, 우리는 만약에 국내 여론상 얘기하는 게 정말 핵보복 해줄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일본은 지금 꼭 핵무기가 뭐 핵무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은 전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그게 거기에 대한 조율이 웬만큼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NCG에 참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걸 우려를 했는데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NCG에 일본이 당장 지금 참여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논의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 이외에도 또 3자 간의 협의에 대한 공약, 예, 예. 네, 이런 문건이 이제 채택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약이란 말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영어로 공약의 커미트먼트예요. 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확장 억제도 커미트먼트예요. 약속이에요. 이러자는 약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의무하고는 또 틀려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하겠다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협의 공약, 커미트먼트 투 컨설트에 대해서 이 안에 의무란 용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 우리 쪽에서 지금 이 용산 쪽에서 브리핑한 거는 지금 듀티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고 예. 미국 쪽에서 이 표현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이게 의무성에 아마 이 내용들이 강조가 될 거다라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용어상 아마 이거를 가령 우리가 한국말로 제가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 하고 어느 게 더 의무 쪽에 구성력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다죠. 이렇게 한다죠. 예. 네,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치면 조동사 쉘이 들어가는 이게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보통 결의할 때, 결의안 낼 때 어떻게 한다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쓰이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그럼 어떤 때 협의하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삼국의 공동한 삼국이 삼국 중에 일방이나 아니면 두 국가 이상이 볼 때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협의하느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예, 예. 정보 교환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대비 태세 동시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서로 군사적으로 취해나갈 때 조율을 해나가는 이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것을 일종의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구성력 있게 만들자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커미트먼트 투 컨설트의 주요한 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자 간 협의에 대한 공약에 의무란 표현이 들어가는지 뭐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미국은 아마 의무란 표현까지 넣고 싶어 할 건데 저게 의무란 표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저거는 사실은 3자 간에 나올 수 있는 공동성명의 범위는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우회적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위협,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뭐 1차적인 거는 지금 한미일이 가장 공통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게 북한 핵위협이죠. 예. 북한 핵위협 얘기가 될 거고 북한 핵위협 이외에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영내의 이런 그 이 아마 네. 표현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들. 예. 예. 그다음에 대만 해협의 뭐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 이런 얘기들이 또는 기타. 뭐 지금 남중국해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의 힘에 의한 평화 변경 시도라든가 아니면은 일방적인 어떤 상대방에 대한 강압 행위. 이런 거를 이제 또 위협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전 세계 차원으로 가면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뭐 인종 청소라든가 이런 그 비인도적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 의무 안에 사건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쪽에서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원하는 건 주로 지역 쪽에 관련된 협의 의무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을 거고요. 네. 우리는 물론 네, 뭐 우리도 지역 의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사실 제일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는 북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비핵화를 비핵화에서 북한 핵 위협이 제기될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이제 공동의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들어갈 거고요. 아 지금 협의 의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협의 의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또 거꾸로 군사적인 행동 이외에 정책적으로 공동 보조를 또 취해야 될 게 핵 위협 대응도 있지만 북한 비핵화를 공동으로 일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대북 제재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어기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 이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그 다시 말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